27과부터는 8단원을 배울 거예요. 27과부터 30과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한 생활 원리인 십계명에 대해서 배워봐요. 27과 십계명을 왜 지켜야 하나요? 27과는 펜과 색연필을 준비해 주세요. 지난주에 배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된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세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기 위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생활 원리는 무엇인가요? 오늘은 십계명을 왜 지켜야 하는지 배울 거예요. 먼저 규칙 랭킹 활동을 하면서 규칙을 왜 주셨는지, 규칙이 왜 필요한지를 함께 생각해 봐요. 여기 규칙 카드가 있어요. 이 규칙 카드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주는 규칙들이 적혀 있어요. 이 규칙들 중에서 내가 지키기 제일 어려운 것 세 개를 뽑아서 1, 2, 3위를 정해주세요.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야기해 볼까요? 선생님이 먼저 해볼게요. 선생님은요, 3위 게임 그만해라, 2위 숙제 먼저 하고 놀아라, 그리고 1위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뽑은 것을 한 번씩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도 내가 제일 지키기 어려운 규칙들이 있지요. 부모님이 주신 규칙들은 때로는 잔소리 같기도 하고 지키기 싫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부모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규칙을 주셨을까요? 바로 우리 친구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또 우리 친구들이 올바르게 자라기 위해서 부모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이 규칙들은 모두 우리 친구들을 위한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주신 규칙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바르게 알기에서 배워볼게요. 바르게 알기 활동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특권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하는 의무도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의무를 주셨을까요? 퀴즈를 풀어보고 퀴즈의 정답을 찾아서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색칠해 보세요. 그리고 어떤 모양이 나타나는지 보고 우리 아래에 있는 문장에 알맞은 단어를 쓰고서 완성해 볼게요. 먼저 1번 문제예요. 땡땡 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신 것이 십계명이에요.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 우리 친구들이 한번 적어보세요. 선생님은 구원이라고 적었어요.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어요. 우리 2번 문제를 읽어볼게요. 2번 문제는 우리 외울 말씀을 참고해서 빈칸을 채울 수 있어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적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킬 때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 3번 문제를 같이 볼게요. 십계명은 구원받은 백성이 기쁘게 지키는 땡땡이에요. 여기 무슨 단어가 들어갈까요? 네, 맞아요. 의무예요. 우리 같이 적어볼게요. 의무. 의무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뜻이지요. 십계명은 구원받은 백성이 기쁘게 지키는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의 의무이자 책임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찾은 구원, 행복, 명령, 의무 이 단어를 여기 가로, 세로, 대각선에서 찾아서 색칠해 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색칠해 보세요. 자, 우리 친구들 다 색칠해 보았나요? 어떤 모양이 나왔어요? 예, 이렇게 연결을 해보니 네, 하트 모양이 나왔어요. 이처럼 십계명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 계명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계명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이제 아래 문장을 완성해 볼게요. 십계명은 하나님이 나의 무엇을 위해 주신 네, 여기에 무슨 단어가 들어갈까요? 하나님이 나의 행복을 위해 주신 어떤 계명이에요? 네, 사랑의 계명이에요. 이 사랑이라고 적었어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십계명은 하나님이 나의 행복을 위해 주신 사랑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의 계명인 십계명을 우리가 기쁘게 지킬 수 있어요. 바르게 살기 활동이에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의 행복을 위해 십계명을 주셨어요. 두 가지 상황 중에서 내가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림에 동그라미를 해주세요. 그리고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우리 초성을 참고하여 문장을 완성해 볼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아래 문장을 초성을 참고하여서 완성해 볼게요. 먼저 하나님 사랑을 볼까요? 우상 앞에 있는 모습과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 중에서 어떤 모습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이 돼요? 맞아요. 예배하는 모습이지요. 우리 예배하는 모습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볼게요. 자, 다음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모습과 어둠 속에서 홀로 울고 있는 모습 중에 어떤 모습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나요? 네,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모습이 더 행복해요. 여기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할 때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행복해요. 이번에는 이웃사랑의 그림을 볼게요. 첫 번째, 친구와 싸우는 모습과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 중 어떤 모습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나요? 맞아요. 당연히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이 더 행복한 모습이지요. 이번에는 부모님께 대드는 모습과 부모님께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돼요? 당연히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는 모습이 행복해 보여요.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고 아껴줄 때 행복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우리 내용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에 표시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벌을 주려고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우리는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할 때 행복하고 또 나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과 친구, 이웃들과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줄 때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 문장을 볼까요? 하나님의 마음, 지키지 못하면 벌을 주려고 십계명을 주셨다. 이것은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십계명을 주셨다. 이것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마지막 문장을 완성해 볼 거예요. 우리 초성의 힌트를 보고 알맞은 단어를 빈칸에 적어 볼게요.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갈 단어가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땡땡하고 보죠. 우리 힌트에서 찾아볼게요. 사랑하고 여기다 적어 볼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뭐뭐 할 때 아 여기에도 사랑이 들어가요. 서로 사랑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행복해요. 우리 행복이란 초성을 만들어 볼게요. 행 복 다 썼네. 여기다 써볼게요. 행 복 또 십계명을 지키는 의무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무뭇이에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복이에요. 히읗, 에, 이읗, 비읍, 오, 기역 같이 적어볼게요. 행복. 우리 다 완성되었으면 문장을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할 때 행복해요. 십계명을 지키는 의무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행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계명,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계명이지요. 우리 성경에서 발견한 핵심 가르침을 두 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십계명은 구원받은 사람이 지켜야 하는 의무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십계명은 구원받은 사람이 지켜야 하는 의무예요.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기쁘고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의 의무임을 잘 기억하세요. 27과 미션 카드를 뜯어주세요. 한 주간 네 가지의 미션을 완성하고 집에 있는 미션 카드북에 끼워주세요. 먼저 행동 미션이에요. 십계명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가족과 함께 손으로 하트를 만들고 사진을 찍어서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교리 미션은 핵심 가르침을 기억하며 빈칸을 채워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십계명은 구원받은 사람이 지켜야 하는 의무예요. 영상을 보는 미션을 하고 암송 미션은 초성을 채워서 외울 말씀을 읽어보세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아멘. 함께 기도드려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십계명을 통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임을 오늘 배웠어요. 이제 십계명을 기쁘게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